사실 제가 브라질 뭐 인구도 많고 땅도 너무 넓고 해서 되게 자원도 많고. 좋게 표현하자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신뢰를 조금 잃은 부분이 왜 있는지. 네. 이제 브라질을 발견한 포르투갈 왕정이 브라질의 발견 사실을 상당 시간 비밀로 했다고 제가 초기에 이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가 좀 나오나 싶어서 이제 비밀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고 원주민하고 나무밖에 없고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있어서 그럼 브라질에서 뭐 하지 할 게 없네 사탕수수나 키워야지 했던 건데 17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그 주 이름이 미나스 제라이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제너럴 마인이에요. 이거저거 다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광석이 광물이 다 나오고 심지어 금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이아몬드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브라질 어느 쪽이에요 이게? 미나스제라이스는 상파울루 주의 바로 위쪽입니다. 더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지금 다 캐냈겠죠. 금도 캐냈고 그렇죠. 다이아몬드 다 캐고 그렇죠. 다만 다행히 이제 황금이 발견되면서 이 황금을 뭐 브라질 현지에서 소모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당시에는 이제 왕정이었으니까 포르투갈 왕실에서 이제 그 발견되는 모든 금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산출된 모든 금의 5분의 1을 포르투갈 왕정이 가져갑니다. 네, 5분의 1. 네, 네, 5분의 1을 상당한 양이었죠. 그것 이외에도 대부분의 금이 다 포르투갈 또는 기타 밀수꾼들을 통해서 유럽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브라질이나 포르투갈 쪽 사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에서 가져간 게? 금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자본.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이고 그 기술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실은 자본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근데 그 자본들이 이런 식으로 포르투갈, 브라질을 통해서 영국을 비롯한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는 새로운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처럼 찍어내는 돈이 아니라 금 본위제 굳이 말하면 그거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돈이 그냥 막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을 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각국 모든 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 또는 왕정으로 어떤 금고에 자금이 이렇게 쌓인 거죠. 부담 없는 양적 완화. 왜냐면 이건 그냥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 인플레 생기겠죠. 네, 인플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에서 그래서 저 멀리 대서양 너머에 있는 브라질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못했던 땅이 유럽 세계에 새롭게 완전히 어떤 이제 기존에는 일종의 사생아였던 거죠. 뭐 서자였던 거죠. 서자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화려하게 대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금. 금. 브라질 유럽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게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네덜란드, 네, 뭐 기타 이제 프랑스, 뭐 영국 이런 국가들이 브라질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부의 도로망이라든지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 발달하게 되고 브라질에서는 그죠. 판에서 가야 되니까. 네, 대외적으로는 브라질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약탈, 침략. 게 노출되게 되고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 이미 약탈하고 있었지만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자체의 이제 경제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브라질이 지금과 같은 위치로 빠지게 된 결정타가 여기서 이제 한번 빵. 아 제가 궁금했었던 바로 그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나오나요? 네. 지금 현재 브라질 너무 너무 멀리 원인까지 가가지고 아, 네. 이제 많이 왔습니다. 18세기까지 반쯤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혹시 더치 디지즈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더치 디지즈. 네덜란드. 네덜란드 화란병. 네. 화란병. 더치 디지즈. 네, 이게 통상 저희가 거시 경제학이나 경제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디지즈. 다루는 터미널로지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분야의 산업 분야의 붐이 있을 때. 네. 그리고 그 산업 분야는 비제조 분야입니다. 즉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의 붐이 있으면 그 기술 축적이 어려워지는 붐 분야로 가용한 모든 자원들이 몰입되게 되죠. 근데 붐은 언젠가는 종료돼요. 그렇죠. 10년을 갈 수도 있고 30년을 갈 수도 있고 100년을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 붐이 종료돼요. 특정한 자원이 없어져서 끝나기도 하고 그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나와서 끝나기도 하고 시장가격이 내려가서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쪽으로 옮겨갔던 제조를 위한 자본 또는 인력들이 다시 제조업체로 돌아오는데 일종의 타임 레그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딱 그런 거를 그 네. 더치 디젯이라고 더치지라던가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 1960년대에 예, 이제 예. 북해 네덜란드의 북쪽에 있는 북해 지역에서 유전. 유전이 발견됩니다. 유전 가스전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덜란드는 우리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적지 않은 해외 식민지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뺏겼고 네덜란드령 기아나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석유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바로 앞바다에서 유전이... 텃밭에서 유전이 터집니다. 네. 가스전하고 채굴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문제는 그게 끝난 다음인 거죠. 거기에 이제 80년대 정도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이제 탈탈탈탈 털리고 나서 네덜란드 경제는 엄청난 불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처박힙니다. 그게 이제 화란병, 네덜란드 네. 병이라고 불리는 네. 것이고 그것의 원조가 어디 있었냐? 브라질. 브라질의 황금 엘도라도. 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 근데 중남미에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죠. 베네수엘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멕시코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뭐 이제 빰빠 그 안쪽에 어마어마한 가스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네덜란드 정부로 하여금 사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더치 디지즈 이외에도 이제 뭐 보통 저희가 이제 경제학 쪽에서 얘기하는 리소스 커스라고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정치 집단들이 네.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있는 그 이익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네, 그 안에서 그냥 그야말로 개태처럼 진흙 속에서 싸우는 그런 상황 또는 아 이제 저기 우리 돈 있으니까 저 돈 미리 땡겨 쓰자 그죠 네 이때 황금이 국채 남발해도 돼. 아, 황금이 그 시작인데 사실 네, 브라질도 근에 여기서 왜 석유 네네네. 발견이 돼서 네. 사실은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됐었죠. 그, 그죠, 이제 그 그죠. 말씀을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네네네. 아마 좀 더 상세히 드려야 할 텐데. 아, 다음 시간에. 네. 네. 그런, 아무 뭐, 말씀 네네네. 관계는 없습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제조업 기반이 약한. 이제 제조업 쪽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은 생산 유발 효과가 큽니다. 네. 그죠. 고용도 커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3차 산업혁명까지만 해도, 뭐, 네. 제조업이 사실은 어떤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었는데, 네. 제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리소스 부분에 붐이 발생하면 제조업 쪽에 들어갈 주요한 자본이나 인력이 이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은 제조업이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난 수로 성장하고, 네. 우리가 그 과거의 돌고래 광구인가요? 제 7광구? 제 몇 광구? 아, 제 7광구? 네. 뭐 발견된, 네네.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난리,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안성기 하지원 주연 네 고영원 실제로도 저희 때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아는데 아 이거 모른 척하고 왜 모른 척하세요 같은 세대야 우리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참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석유가 나왔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오히려. 아니 에, 그거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네. 네, 네.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변동성을 좀 낮추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면 사실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조금은 결론적으로 지금 네. 자세하게는 나중에 네. 말씀 주실 거지만 브라질의 조금은 그 낮은 수준의 제조업 네. 어떤 네. 발전 수준 네. 아, 결론적으로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곳의 시작은 아마 이런 것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곳곳에서 나오는 어떤 뭐 황금 그다음에 또 석유 철광석 네. 이게 계속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모노컬처 모노컬처는 뭐 모노컬처 이제 단일 작물 재배 단일 작물 재배 네, 요 다음이 이제 그 커피의 시대에 아, 제가 말씀드릴 네. 건데 커피가 한 1800년대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뭐 실질적으로 18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작이 됩니다. 요즘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까요? 커피와 관련한 커피. 네, 괜찮습니까? 저 이제 한 반쯤 온 것 같은데. 아유, 너무 좋죠. 네, 커피 네. 일단 커피 좋아하시죠, 우리? 예, 네, 좋아하죠. 네, 팬이죠, 지금도 네, 커피. 네. 커피가 원래는 브라질에 없었죠.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쪽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쪽입니다. 네. 이디오피아. 네, 이디오피아에서 양을 치우던 사실은 이제 음양곽하고 커피하고 좀 그 발견의 계기가 비슷한데 음양곽 아시죠? 삼지구엽초. 자, 음양곽 야관 남편분한테 좀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그 아니, 음양곽은 이제 삼지구엽초라고 해서 예, 예. 삼지 가지가 세 개 있고 이파리가 9개 달려 있다 해서 삼지구엽초라고 부르고 예.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 이제 남성의 어떤 예. 스태미너에 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아, 그런가요? 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된 게 어느 날 양치기가
보니까 어떤 양이 특별히 뛰어난 스태미나를 보이는 거예요. 이 양치기는 나이가 많은 이제 예. 영감님이셨고 제가 왜 저러지? 라고 봤더니 걔가 뜯어먹는 풀이 좀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자기가 뜯어먹어 봤더니 뭐 머리가 검어지고 뭐 칠칠에 아이를 낳고 이런 거 원래 아셨어요? 네? 네. 처음 들으십니까 이 얘기? 아,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네. 커피도 똑같습니다. 이디오피아 쪽에서 이제 그 목동이 네. 염소를 치다가 그 커피를 씹어먹고 애가 아, 예. 카페인 네 네네네. 카페인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기력이 넘쳐서 있고 네 수많은 암컷 염소들하고 하렘을 구성하고 뭐 이제 그런 거에서 네. 유래를 했는데 이 커피가 사실은 밀수로 들어갔어요 브라질로 커피가 밀수로 네 브라질 문익점 선생님께서 아. 브라질판 네. 문익점 네. 선생님이 한 1927년 경에 그 전에는 브라질 커피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 그럼 네. 이거는 또 언제쯤일까요? 요. 그러니까 이게 1927년. 아, 저기 1727년. 아, 1727년. 1727년. 그 이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제 군인이 네. 직업 군인이 포르투갈 왕정에 소속된 직업 군인이 이제 브라질 북부 지역의 네덜란드령 프랑스령 땅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 이제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에 있는 귀족 부인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이제 의도적인 바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니 그 의도적인 바람이지 그러면 의도적이지 않은 바람이 어딨어 아니 뭐 그냥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네. 커피를 밀수하기 위해 아 전략적 네 전략적 접근이었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내막은 그 둘밖에 모를 텐데 네. 이제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큰 라튜프님을 갖고 있던 이제 귀족 부인하고 이 프란치스쿠라고 하는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왕정 소속의 장교가 정분이 났고 그 과정에서 커피 씨앗을 브라질로 빼돌렸고 브라질에서 키워봤더니 엄청나게 잘 자랐던 거죠. 사실 이건 이제 세옹지마라서 뒤쪽에 한번 브라질이 반대로 크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브라질로 퍼져 나가면서 브라질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죠. 커피의 시대. 이거는 또 사탕수수가 진 다음에 이때는 이미 사탕수수가 한물 네. 가고 빛을 발했고 아니 그럼 이제 아까 모노컬처를 이렇게 특별하게 딱 키워드 뽑아주신 네. 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군데군데 네. 군데군데 이렇게 다변화해서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경제권 자체가 네. 뭐 하나에 전반적으로 다 몰빵했다가 약간 이제 또 수익성 떨어지면은 다 없고 이제 그 다음에 걸로 가고. 이것도 일종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유한 이런 터미놀로지인가요? 모노컬처라고 모노컬처는 보통 이제 저희가 개발경제학이나 아니면 네, 농업경제학에서 네. 많이 사용하는 아, 농업경제학이라도 네. 많이 사용하는 단일작물 재배 네, 위험성 네. 모노컬처, 컬처가 네, 이제 재배하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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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특정한 모노스피시스를 컬처링한다 그래서 모노컬처라고 네. 하고 이게 이제 브라질 경제를 좀먹는 양대산맥인 거죠 하나는 모노컬처 네. 지금은 이제 대두 커피 그리고 사탕수수 네. 그 세 가지 면화가 조금 있고요. 그 아니 세 근데 가지가.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네. 의도가 된 거가 있고 의도가 됐죠.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아 의도가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 정부의 입장에서 네.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이제 전 시간에 제가 그 컨설턴트님 안 계실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포르투갈 왕정이 아예 리오데자네이로 히우지자네이루로 옮겨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나폴레옹군에 쫓겨서.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브라질 내에서는 신문도 없고 대학교도 없고 네. 그다음에 제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네.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 왕정은 예. 브라질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첫 번째는 수탈합니다. 그죠?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쪽쪽 빨아가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포르투갈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유럽에다 넘기고 유럽에서 면직물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또는 공작물들을 사요. 뭐 면직물 사요. 그 다음에 그 면직물을 다시 브라질에 높은 가격에 팔아요. 이중 착취를 했던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란의 기미가 보이지 않도록 아예 식자층을 통제해버리는 거죠. 식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학교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실질적으로 네. 브라질 내 첫 번째 의미 있는 수준의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상파울루 대학인데 네. 그게 아주 늦게 거의 1900년대가 넘어서 개교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뭐 리우 연방대 같은 지금 이제 현재 리우 연방대라고 불리는 네. 대학들도
포르투갈 왕정이 이쪽으로 도피한 네. 몽진한 다음에야 비로소 열리고 그 전까지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수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현재 브라질을 만들어내는 네. 족쇄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의 브라질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나면 이제 저희가 브라질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뭐라 그럴까 약간 넓어지지 않을까. 네. 넓어지는데 약간 좀 암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는 이제 뒤쪽에서 많이 긍정적인 얘기를 제가 좀 전 사실은 이제 브라질 빠기 때문에 브라질의 어떤 가치를 전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견한 교육생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물론 이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죠. 경제학자나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이제 이른바 뭐 밀수 우리로 보면 문익점인 거죠. 브라질판 문익점에 의해서 브라질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저물어 가던 브라질의 경제를 다시 한번 이제 불태워준 중요한 작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죠. 예. 문제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탕 없어도 저희 먹고 살죠. 네. 그죠. 기호식품. 네. 아, 커피 없어도 먹고 살지 않은데. 커피도 뭐 없어도 뭐. 아니 근데 소금은 살죠. 진짜 필요한데 설탕은. 아 그런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담배가 있습니다. 아. 담배도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럼 담배, 설탕, 커피, 커피 이런 것들 즉 190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의 경제를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기호식품이고 기호식품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죠. 수입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아. 변동성이 그래서 굉장히 크겠네요. 네, 네. 브라질의 경제 자체가 매우 이렇게 아까 이제 브라질이라는 말씀하셨었는데 볼라틸, 프라질 그런 것들이 브라질 경제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수사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1500년대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러네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네, 없어도 기호품들에 그만, 대해서 있어도 그만. 전 국토에서 그냥 네, 그것만 만들어내는 그것만 만들다가 게다가 심지어 노예제가 늦게 폐지되다 보니까 1800년대 후반에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노예제가 폐지되니까 이른바 근대 시민이 형성될 어떤 여력도 별로 없었어요. 이민자들이 들어온 다음에야 비로소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 노예가 전체 국민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70% 80%가 넘나드는 상황에서 소비력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만 낼 수 있지 이 국가 자체에 일종의 이제 그 당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른바 이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 소규모 개방 경제인 거죠. 기껏해야 뭐 천만, 이천만 정도였으니까 인구가 그럼 그 정도 인구 내에서 50% 이상이 소비 여력이 없는 노예. 구매력이 없는 노예예요.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신문을 찍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국가가 국가라고 형성되어 있었지만, 네. 뭐 그 당시 아직 국가라고 보기는 없죠. 식민지였지만 이제 스페인어권 식민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어권 식민지들하고 보통 포르투갈어권 식민지인 브라질을 많이 구분하는데 중남미에서 스페인어권 식민지들은 아주 초기부터 고등교육 그리고 활자 인쇄가 가능했어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이건 사실 뭐 모르시는 게 맞고요. 모르시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똑같이 그냥 제국주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는 식민지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는 방식이 접근 방식이 좀 달랐던 굉장히 달랐던 거네요. 네. 그것도 또 저희가 브라질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뭐 중앙 정부 이제 식민 정부에서 한 것도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인어권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눠져 있죠. 일단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져 있죠. 이제 멕시코 부왕령이라고부터 별도의 부왕령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라플라타 강이라고 해가지고 남미 남쪽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또 브라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밑으로 뚝 떨어져 있었고 칠레나 볼리비아, 페루 같은 경우에는 안데스 산맥 넘어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식민 제국의 현지 식민지지만 지방 분권화가 돼 있었었고 할 수밖에 없는. 브라질은 포르투갈하고 가기가 되게 쉬워요. 잘 바람을 만나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쾌속범선 가지고 꽤 빨리 갔었는데 칠레 쪽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칠레.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안데스 넘어서. 네, 여기 주먹반도가 있고 밑에 이제 네. 지브롤터 옆에 아프리카가 있고 이 아프리카의 맞은편에 브라질이 있는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안데스 산맥 너머로 가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약간 좀 상황이 달랐고 브라질은 비교적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합니다. 브라질이 그러다, 지금 인구가 네, 2억이 조금 2억이 넘죠. 넘는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토착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분들이 거의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노예가 아니신 분들은 뭐 나름의 초기에 이제 네, 네. 통계가 잘 없는데 네, 네, 네. 그 당시 이제 두 개의 큰 어떤 원주민 부족 그룹이 있었고 전체 다 합쳐서 약 2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잡는데 네.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점령했던 멕시코 지역이나 또는 칠레 같은 경우에는 뭐 볼리비아, 페루 같은 경우에는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 되어 있었고 거기 원주민들이 이미 신석기를 넘어서 청동기 정도까지 와 그죠, 있었어요. 그죠. 금을 재련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노예로 부리는데 네. 비교적 괜찮은 조건들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점으로. 근데 브라질 원주민들은 석기, 그것도 구석기 시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구석기 신석기 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직화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것도 정말 또 그 되게 이제 같은 그죠. 중남미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네네, 같은 네네. 중남미인데 같지 않은 이미 그러니까 어떤 문명화에서 네. 위에 그 상류층과 또 네네. 밑에서 뭔가 노예 비슷하게 네네네. 이미 뭐 군인이나 무언가로서 이렇게 기능하는 그 조직이 있었던 네네. 문명이 있었던 것이고 네네네. 브라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정말 이노센트한 분들이 계셨던 네네네. 거였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어려웠겠네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노예를 수입하게 되는 초기 단계에 아, 노예를 또 수입을 해요. 네. 아프리카에서. 네. 그게 이제 그 브라질 예전에 그 이제 곤드와나 대륙이 있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초대륙이 있었을 때. 네. 브라질하고 네. 브라질의 원인, 동안하고 네. 네. 아프리카의 서안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인류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까워요 둘이. 네, 네. 식물상도 비슷하고. 아 그런 게 있다. 네, 상당히 비슷해요 둘이. 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셨을 때 풍토병 이런 거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혹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쉽게 네, 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처음에는 이제 사냥해서 네. 이들을 길들여 가지고 노예로 쓰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지 원주민들 이제 인지우라고 하는데 인지우들 같은 경우에는 풍토병에 약 하지 않죠. 강하고 네, 네. 현지 지리를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도망가면 찾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아마존 밀림으로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한 번도 그런 조직화된 이제 브라질 제가 지난 시간에서 브라질 이제 거지들은 열심히 구걸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게 되게 많고 정말 많아요. 망고 그냥 썩어서 버리거든요. 네. 네, 네, 네. 망고를 그냥 썩어서 버릴 정도인 이제 사실은 망고 몇 개만 따 먹어도 하루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브라질에 있는 인지우들이 기본적으로 뭐 자기 먹을 것만 먹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굳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수십만 년을 내려오다 보니 조직화된 어떤 노동에 그쵸. 적합하지 못했고 그럼 대체재는 무엇이야? 아프리카. 근데 당시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한 상거래 거점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무역관들을. 네. 이를테면 미나라고 하는 곳들이 가장 큰 게 기니. 기니만 지역. 그래서 네. 거기서 연간 많게는 10만 명씩 들어옵니다. 노예선 통해서 막 네. 예. 그러면 현재 그 브라질에 있는 흑인들. 인종으로 봤을 때 흑인 분들은 그때 네. 또 엄청 네. 많이 오셨겠네요. 네. 1800년대 초중반까지 계속해서 수입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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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대체된 게 이제 이탈리아나 독일, 일본 이민 오신 분들이고 그렇게 지금 대체로 그러면 브라질 저 국민분들의 조상들을 따라가 보면 상당수는 아프리카계.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땅에 사시던 분 조금 그리고 뭐 아시아나 뭐 유럽 네. 중에서 옮겨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정도. 유럽계. 전체 인구 구성을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연내의 그 인구 구성을 따지는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네. 미국에서는 화이트닝. 그러니까 그 이제 흰색 예. 그 백색 인종이 네네. 백인종이 예. 그 앵글로색슨 계열이 예. 유색 인종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유색 인종 계열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백인이 흑인하고 결혼하면 거기서 나온 아이는 흑인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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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브라질은 반대예요.
브라질은 백인하고 흑인이 결혼해서 나온 아이는 백인으로. 아, 그게 이제 화이트닝 말씀이시는 거군요. 네네. 이제 포르투갈은 잉브라케시멘토라고 해서 화이트닝이라는 뜻인데 자꾸 국가가 그 비중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우리는 백인 국가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흑인과 결혼해서 나온 아이들은 흑인으로 보면 자꾸 흑인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그쵸. 백인으로 보는 거죠. 아, 그래서 브라질의 어떤 통계 당국이 내놓은 수치에 수치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하면은 그거는 약간 섞여 있는 분들은 다 그냥 백인이라고 하시는 거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 보면 이제 같이 박사했거나 석사하는 친구들 보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맥락으로 보면 흑인 같은데 싶은데 보면은 혼혈 이제 흑인인데 아이디에는 백인 개념으로 적혀 있는. 아, 근데 거기 준하는. 저희 기준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에 그런 인종도 들어가 그러니까 있어요. 주민등록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들의 어떤 고 이제 인적 서류들 저희 볼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백인 계열로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에 딱 써 있지는 않지만 걔네의 이제 호적을 보면 호적에는 써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백인 비중이랑 이게 어떻게 거죠. 돼요? 네. 아, 많아요. 네. 그게 줄인가요? 제가 숫자를 잘 한 50% 넘는, 정도로 보는 60% 정도가 이제 지역마다 워낙 달라서 보통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브라질에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스스로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그러면 미국은 사실은 어떤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적 차량으로 다 갈 수 있고 철도로 연결이 되고 근데 브라질은 사실은 한 덩어리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게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로 같은 지역의 인적 구성하고 그다음에 남지. 언어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 있는 독일계 이민, 폴란드계 이민들이 많은 지역의 인적 구성이나 언어, 문화 그리고 북부 지역, 아프리카계가 많은 지역의 언어, 문화가 꽤 많이 차이가 나고 브라질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 그 때문에 특성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그 주마다의 어떤 색채들이 좀 있는데 다르지만 이쪽은 더 크다는 브라질은 거죠. 훨씬 더 아예 인종적으로도 되게 좀 구분되는 그게 분명히 있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미국학을 전공하진 않아서 뭐 미국도 그래 그러면 할 말은 전혀 없겠지만 브라질 북동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내륙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도 그 저기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아시죠? 아르마딜로. 동그랗게 9띠 아르마딜로, 3띠 아르마딜로 이렇게 몸 이렇게 많은 애. 네네네. 동물. 정육점에서 걔네를 볼 수 있습니다. 잡아서 먹습니다. 잡아서 먹어요? 네. 이를테면 그다음에 아마존 지역에 가면 피라니아가 뭐 별미까지는 아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언어까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브라질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얘기할 때 기껏해야 상파울루를 얘기하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상파울루가 브라질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상파울루는 브라질 일부일 뿐인 거죠. 굉장히 다른 모습의 브라질이 여전히 있다는. 제가 몰랐던 진짜 브라질의 모습을 많이 재밌죠? 알게 됐는데 재밌으십니까? 굉장히 재밌고 구독자분들도 재밌으실까요? 아유 당연히 재밌죠. 네, 알겠습니다. 자, 희망적인 얘기를 빨리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브라질의 뭐 사탕수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이어서 브라질을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좀 불행하게 만든 고무. 고무까지만 얘기하고 네, 고무는 언제 그럼 들어왔습니까? 고무는 사실은 브라질이 원산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뭐 이쪽 아니에요? 아닙니다. 브라질이 고무 이제 여러 가지 고무나무가 있지만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무나무의 원산지는 이제 브라질인데 네. 사실은 그 조금 브라질이 원산지인데 왜 그 전에는 고무가 안 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찰스 구디어라고 하는 구디어 타이어 창립자가 그 전에 고무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추우면 굳어서 갈라지고 아, 그 다음에 가공이 어려웠거든요. 한번 굳으면. 근데 찰스 구디어가 가황 가공법 황을 첨가해서 고무의 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게 되면서 자동차 타이어에 고무가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브라질 고무 산업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까 커피는 브라질이 밀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밀수를 밀반출을 당합니다. 저희가 그 구상나무 얘기 자주 하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네네네. 구상나무를 훔쳐가서 미국에서 어쩌고 우리나라한테 유전자 그 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거라면서요? 그 원래 우리나라 거라고.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포르투갈 왕정이 영국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 반 정도 예속되어 있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네폴레옹한테 큰 화를 당했으니까 영국에서 고무 씨앗 7만 개를 훔쳐갑니다. 훔쳐가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고무나무 씨앗은 포르투갈 왕령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아주 귀한 생화학적 어떤 그 발명품인 거죠. 자원, 지금 자원인 가치, 거죠. 지금은 따지면 예, 독점하기 위해서 코로나 네. 바이러스 무슨 뭐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거의 어떤 백신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영국에서 훔쳐갑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심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말레이시아에다가 더 효율적으로 심어요. 그러니까 당시 브라질에서 가지고 있던 고무나무는 그냥 아마존에 고무나무 흩어져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뜯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노예 노동에 준하는 방식으로 갖고 오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뭐 독충도 많고 아마존 한번 들어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독충 때문에. 근데 말레이시아는 일단 다 개간하고 화전으로 싹 밀어버린 다음에 최신 기법으로 열 세워서 쫙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무 생산량은 지금 말레이시아가 더 네, 브라질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제 없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아마존 하구 지역에 이제 몇몇 도시들이 엄청난 그 이 뭐라 할까요? 이제 부흥을 구가하다가 그 당시에 뭐 금으로 발라서 그다음에 네네네. 이탈리아에서 대리석 다 수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파리나 밀라노에 있는 거와 비슷한 거리들을 재현하고 그랬었는데 말레이시아로 고무가 빠져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거기가 훨씬 더 질이 좋은 고무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네,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 브라질은 이제 네. 네. 고무 시대도 가고 네. 어려운 이 모노컬처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심영주 박사님과 함께 이제 브라질의 지금 현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한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본 거죠. 경제적 네. 역사를 네. 원인들 여러 네. 먼 원인들 먼 이유들 한번 네. 그야말로 원인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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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도 항상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을 놓치지 않으신 우리 심영주 박사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네. 시간에 네. 그러면 조금 더 근인들 네. 그 다음은 이제 1900년대 이후 브라질이 산업화하는 것들 그 네. 산업화와 더불어 브라질의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하이퍼인플레이션 뭐 하이퍼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울트라 슈퍼 캡숑짱 하이퍼인플레이션이죠.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에 연해서 오는 경제 위기들을 살펴보시면 네. 이제 브라질 경제가 손에 한 게 딱 잡히실 겁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오시는 건가요? 네. 그럴까요? 아, 네. 그러면 우리 알겠습니다. 심영주 박사님의 이야기 이어서 네, 듣도록 네, 하고요. 네. 자, 우리 김화중 매니저님도 네. 굉장히 큰 도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자, 심영주 박사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